네, 글로벌 라이브의 시작을 항상 장식해 주시는 미래세대우의 서초WM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 오늘도 함께 중국, 유럽, 미국 한 바퀴 세상을 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야, 반갑습니다. 진짜 잘 쉬셨죠? 추석 때. 네, 너무 잘 쉬었고요. 그쵸? 또 11개의 영상과 함께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3프로 TV 보셨어요? 네, 11개 다 봤습니다. 나 집에만 계셨던 것 같은데요, 추석 때? 주로 집에 있었죠. 그랬죠? 예, 예. 예, 얼굴에 아주 잘 쉬었다. 네. 아, 나 이제 뭐든지 잘할 수 있다. 철철 에너지가 흘러 넘칩니다. 네, 예. 에너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연휴 때 이런저런 콘텐츠들 일부러 많이 만들어 드렸어요. 네. 근데 또 연휴 때는 또 가족과 함께 지내야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연휴 때 더 바쁘다고. 네. 이렇게 숙제를 좀 어떡하냐 하는 분들도 또 계신 것 같고. 옆에서 또 애들이 또 같이 봤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다행입니다. 열심히 만드느라고는 만드는데 저희가 항상 불안불안해요. 항상 눈높이들이 자꾸 높아지셔서. 그렇죠. 점점 또 영상도 퀄리티 있게 만들어주시고. 그게 저도 뭐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저희가 이제 3프로 TV 시작한 지 이제 뭐 2년 안팎 되잖아요. 네. 그때의 저희를 보시던 팟캐스트로 들으시던 분들의 눈높이와 수준과 네. 지금 저희를 보시는 수준이 같은 분들인데도 많이 높아졌어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예전에는 그래서 뭐 이 정도 얘기 들려드리면 좋은데 하시던 분들이 네. 이제는 야, 이거 말고 없어? 이건 나도 아는데. 그러실 것 같습니다. 아주 힘듭니다. 네. 그게 저희 보람이기도 합니다만 네. 아무튼 건강한 얼굴 보니까 또 이런저런 딴 얘기를 하게 되네요. 오늘 중국, 뭐 유럽, 미국 다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다행히. 네, 괜찮습니다. 예. 우리 시장도 괜찮았잖아요. 예. 중국은 일단 본토는 휴장이에요. 10월 8일 목요일까지 휴장이고요. 아, 그렇군요. 국경절 연휴 아주 잘 놀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요. 언제까지 휴일이에요, 중국은? 목요일까지입니다. 10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10월 9일은 그쪽은 한글날 아니죠? 네, 그쪽은 열리고 저희는 쉽니다. 아, 또 하루 나와서 일하고 또 쉬고 토요일, 네, 일요일은?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렇군요. 7일, 주로 7일 휴가였는데 네. 중추절이라고 우리 추석이랑 국경절 겹쳐서 예. 하루 더 노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시장은 안 열렸겠군요? 홍콩 시장은 그래도 열렸어요. 홍콩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만 휴장이었고요. 네. 그래서 오늘 홍콩 시장 열렸는데 뭐 지수 간단히 보면 항셍지수 1.32% 올랐고요. 항셍테크 지수는 이제 0.06% 올랐습니다. 네. 뭐 알리바바나 텐센트 다 2%대 상승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SMIC가 좀 발목을 잡아서 항셍테크 지수는 상승폭을 좀 줄였습니다. 조금 뒤늦게 내리네요, SMIC는. SMIC가 또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예. 그 10월 4일날 공시를 통해서 미국 제재를 좀 인정하는 듯한 공시를 했습니다. 아, 실제로 이런 제재가 들어왔다? 있었다라는 걸 공시를 했는데요. 저희 이제 담당하는 김영건 연구원이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 미국 상무부하고 요 관련 제재에 대해서 사전 교신을 좀 진행 중이었다. 그리고 예. 지금도 진행 중이다라는 공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장비랑 부품 소재에 대한 납기 지연으로 생산과 영업에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연구하고 있다라는 공시를 좀 했습니다. 예. 뭐 이미 좀 예상하고 있던 이슈를 좀 재확인한 거고요. 다들 이거 뭐 거의 기정사실을 하고 계셨었는데요. 근데 이제 조금 고무적인 거는 이게 좀 뒤통수 맞은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사전적으로 좀 그 미국 상무부하고는 이미 좀 얘기를 하면서 진행이 됐던 거고요. 네. 근데 주가는 한 4.64% 빠졌어요. 좀 빠졌는데 그 이거에 대해서 좀 저희 김영건 연구원 좀 보는 분위기는 향후 이제 화웨이 향 허가 관련해서 지금 AMD랑 인텔은 일부 제품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거든요. 화웨이의 노트북 제조용으로 납품하는 네, 걸 하게 해줘라. CPU나 이런 것들을. 예, 그런데 예. 지금 퀄컴도 신청했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해닉스도 신청했고 일본의 소니랑 뭐 키옥시아까지 다 신청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의 분위기를 좀 봐서 SMIC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은 그 뭐 언론 보도에 의하면 화웨이는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거기 때문에 외국 기업도 그 수출 금지 요구를 받은 거고요. 예. 일단 SMIC는 이제 수출 통제 조례라고 해서 자국 기업에만 해당되는 조치예요. 그래서 요게 또 확대될지 두고 봐야 되는데 네. 좀 그 화웨이보다는 약한 제재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아주 강력한 제재가 아니라고 보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러면 블랙리스트까지 가면 한 차례 더 얻어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더 나빠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 뭐
주식은 좀 주가는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항생 테크 지수에 영향을 좀 줬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새로운 내용은 아니네요. SMIC는. 네, 일단 회사가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라는 인정했다는 거 정도가 정도로. 되겠고요. 예. 중국은 여전히 국경절이라 쉬고 있는데 네. 끝나고 나면 이제 여행객들 얼마나 많았는지 뭐 정말 코로나19 별일 없었는지 이제 그런 게 이슈가 되겠네요. 네, 일단은 매일매일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 예년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중국은 국내 여행 열풍입니다. 예. 그러니까 첫날에 이미 1억 명 이동이 시작이 됐고요. 10월 1일 날. 그게 이제 전년 대비해서 한 7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행업계 수익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조 원 정도. 네. 이것도 한 69% 정도 예년에. 예년에는 못 미치지만 근데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4일까지 다 1억 명을 돌파하면서요. 4일간 지금 4억 2,500만 명이 여행을 다녔다고 하고요. 작년 국경절 연휴 7일 동안 7억 9천만 명이 이동을 했거든요. 예. 물론 이제 중복 카운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올해 예상 6억 명 했었는데요. 지금 4일간 4억 명 넘었으면 가뿐히 넘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분들 숫자인가 봐요, 이게? 네, 맞습니다. 그날 이제 뭐 그 도로의 이동량, 그다음 뭐 기차 티켓팅 우리나라 뭐 귀성객도 것들. 이렇게 통계 잡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갓집 갔다가 뭐 네. 본가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네, 네. 세 명으로 잡힌대요. 그러니까 세가 세 번 이동한 걸로. 예, 뭐 중복 카운팅 있긴 해요. 네. 근데 뉴스 보시면요, TV 뉴스도 그렇고 신문 뉴스의 사진 보셔도 관광지마다 인산인해입니다. 사람이 정말 막 안 그래도 사람 많은 나라인데. 네. 근데 또 막 노마스크가 대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바글바글 사람들 한데요. 또 고속도로 정체가 너무 심해서 그냥 차가 안 움직이니까 그 옆에 강이 있으면 낚시하는 분들 사진도 네. 막 올라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그 이것뿐만 아니고요. 여행객뿐만 아니라 우리 아직 극장 가기 좀 어렵잖아요. 예. 보니까 이제 중국 국제금융공사 CICC에서요. 국경절 박스오피스 성적을 예상했는데 한 36에서 46억 위안 정도 나올 것이다. 이게 평소보다 어느 정도인 거예요? 이게 작년 국경절 7일 연휴 동안에요. 43억 8천만 위안 나왔거든요. 그러면 영화관은 작년 휴일만큼 간다는 예, 뜻이네요. 비슷하게 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7,500억 원 정도 되는데 영화관도 이제 다 풀렸군요, 중국은. 많이 본다는 얘기예요. 물론 대장 영화도 나왔는데 네. 일단 영화관도 마음대로 간다. 그러면서 이제 국경절을 북적북적이면서 정말 즐기고들 있는데 예. 그 대신 또 국경절마다 특수를 노렸던 곳들이 좀 울상인 곳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홍콩입니다. 홍콩은 아직도 못 들어가죠. 14일 격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 예. 갔다 올 수 있는 건 아니고 뭐 아무도 안 가겠죠. 네. 그래서 울상이고 뭐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국경절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명동이나 이런 데 막 버글버글 했었는데 제주도나 지금 뭐 안 들어오시니까 거기가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네. 그래서 홍콩이 좀 울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드는 의문이 있죠. 쟤네 이렇게 완전히 막 사람이 밀려서 막 그 관광을 하고 있는데 노마스크로 네. 진짜 그럼 코로나 괜찮은 거야?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일단은 공식적으로 예. 종식 선언을 했는데요. 뭐 아주경제 기사가 4일에 있어서 보니까 본토의 확진자는 49일째 0명이에요. 예. 그리고 해외 유입 사례는 있습니다. 뭐 3일 기준으로도 한 16명 해외 유입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무증상 감염자가요. 그날도 26명이 발생을 했대요. 아, 하루에? 예. 무증상 감염자.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지금 총 누적 추적 관찰하는 무증상자가 한 366명 정도 되는데 네. 중국은요. 무증상 감염자는 확진자로 안 친답니다. 이거는 우리랑 좀 다르죠. 그러네요. 4월부터 바꿨어요. 얘네가 통계를. 무증상 감염자는 확진자 통계에 안 넣는다. 다만 추적 관찰은 한다. 추적 관찰은 하는데. 그러면은 사실 또 여기서 우리가 의심을 할 수도 있죠. 그냥 확진자 그냥 너 무증상이야 해 놓고 그냥 어디 가둬놓고 할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뭐 그래도 15억 인구에 26명이면 그렇죠. 정말 없는 거네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짬뽕 돼서 섞여서 네. 놀고들 예. 있는데 이거 끝나고도 이 추세가 유지되면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화춘잉 중국 이제 대변인도 외교부 대변인도 뭐 그런 사진 올리면서 중국이다 이게 중국이다 막 이렇게 뭐 트위터나 이런 데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근데 또 중국 은 일단 그렇고요. 중국 뉴스에 또 테슬라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모델 3 가격 인하 뉴스가 10월 1일 날 있었습니다. 얼마로 낮췄어요? 이게 이제 모델 3가 두 가지가 있는데 기본 버전 주행 거리가 한 468km 나오는 거를 한 8% 인하를 했고요. 네. 롱 레인지라고 해서 한 668km 정도 주행 거리 나오는 거를 한 10% 인하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인하를 한 거냐? 중국에서만 인하를 한 거예요. 왜 중국은 더 깎아 줄 수 있죠? 배터리를
CATL이 쓰는 예,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를 탑재를 한 걸로 지금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진 거고요. 이게 더 싸니까. 제조 원가가 싸요? 아니면 만드는 곳이 달라졌어요? 그 배터리가 쌉니다. 훨씬. 아, 좀 싸게 만들었다. 예, 우리가 쓴 NCM이나 NCA보다 훨씬 싼데요. 근데 우리가 LFP를 좀 그 낮게 봤던 거는 싸지만 네. 주행거리가 안 나온다라고 봤었는데 주행거리를 맞췄어요. 오히려 고시 주행거리가 한 10km 이상 올라갔어요. 그렇게 보면은 야 이거 LFP 그냥 아주 얕잡아 볼 건 아니다라는 걸 테슬라가 증명을 해준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LFP 기반 중국 전기차 산업, 뭐 BYD나 CATL이나 이런 것들 계속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이쪽 이 배터리의 경쟁력이 되게 높아지는 건데요. 이미 그걸 테슬라가 증명을 해준 거니까 다른 어떤 회사보다도 높은 데서 증명을 해준 거죠. 네. 그렇게 좀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테슬라 이슈는 이따 미국 시간에도 조금 더 말씀드릴 게 있어서 그러시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로 가볼까요? 네, 유럽 증시가요. 독일 같은 경우는 수목금 좀 내리 하락하는 등 좀 엇갈리는 반응이었는데 오늘은 네.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뭐 독일도 한 0.77%, 영국 0.84%, 프랑스 한 0.94%. 연휴 때 주가 안 좋았던 이유는 뭡니까, 유럽은? 뭐 그 일단은 조금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나왔는데 특히 물가 지표가 좀 심각했어요. 네. 요거에 관련해서는 뭐 유로존에 들여온 디플레이션의 그림자라고 해서요. 우리 종종 나와 주신 이데일리 이제 이정호 부장님께서 네. 10월 3일 날 제 입사 동기입니다. 예. 이정호 부장님이 또 쉬시지도 않고 써 주신 예. 기사를 좀 기반으로 정리를 해 드릴게요. 뭐 기사 원본 검색하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기사 잘 쓰시는데요. 9월에 유로존 물가 지표가 10월 1일 날 발표가 있었는데 네. 전년 동월 대비해서 한 0.3% 하락으로 나왔어요. 이게 물가가 하락한 겁니다. 근데 이게 디플레이죠, 진짜. 예. 8월에 0.2% 하락보다 더 확대됐고요. 하락폭이 더 커졌네요, 소비자 물가가. 네, 근데 그 보통 근원 소비자 물가라고 해서 변동성이 큰 에너지랑 물가 그 음식료를 빼고 또 체크를 하는데요. 주로 서비스 물가가 그럼 반영되겠죠? 예. 근데 요것도 0.2% 하락을 했어요. 야. 그래서 8월에 0.4%보다 줄었지만 유로존 근원 물가가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보인 거는 한 4년 만에 처음이래요. 장사 안 되니까 이제 가격 내린다는 뜻이네요, 실제로.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물가는요, 0.5%가 빠졌어요. 서비스 물가를 따로 계산해 보니까. 네. 지난 2월에 쇼크였잖아요. 그때 1.6% 빠진 이후 최악이고요. 예.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그걸 이끌었습니다. 뭐 관광, 뭐 숙박 이런 것들 다 안 되니까요. 그렇게 좀 했는데요. 하기야 뭐 호텔 방값 이런 거 좀 싸게 내리면 많이 떨어지긴 하겠네요. 그렇죠. 예. 거기다가 또 뭐 전력 요금도 인하하고 유로화 강세도 좀 요인이 됐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디플레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는 디플레인데 그러면 이 시비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우리 라가르드 총재께서는 디플레랑 유로화 강세 걱정을 계속 얘기하고 계신데 그러면 이 시비가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우리 이정원 부장님께서 한 세 가지 정도 좀 예측을 하셨어요. 네.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목표를 변경할 수 있다. 지금은 2% 정도를 인플레 목표치로 두고 있죠. 네, 근데 예. 문구가 되게 애매해요. 2%에 근접하되 그보다 높지 않은 수준. 좀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ECB에서 현재 목표를. 네, 현재 목표를 뭐 2%로 볼 수 있는데. 뭐 한 1.89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예, 라가르드 예. 총재가 그 유로존 그 국민들이 좀 명확한 목표를 원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수정할 수 있다는 걸 시사를 했고 또 연준이 채택한 평균 물가 목표제를 채택할 수도 있다는 걸 시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이 부분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PPP라고 해서 팬데믹 긴급 자산 매입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지금 1조 3,500억 유로 기금으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건데 이걸 더 연장하고 확대할 수 있다. 이게 이제 ECB 통화정책회의가요. 앞으로 남은 게 10월 29일 그리고 12월 10일 이렇게 두 번 네. 남았거든요. 예. 아마 12월쯤에 이게 좀 나오지 않겠는가 좀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TLTRO 3 이걸 또 확대할 수 있다. 그동안 해왔던 거 또 한번 쓸 거라는 뜻인데 네. 이건 2014년부터 한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자영업자들 장사 안 돼서 생기는 디플레이션 같은데 네. 돈 푸는 거 계속 하던 거 계속 더해서 어떤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고민이죠, 뭐. 예. 일단은 할 수 있는 대로 다 모든 걸 하겠다. 뭐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건 이런 걸 테니까. 네, 은행들에게 예. 장기절이 대출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요거를 더 늘릴 수 있다. 요 세 가지를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요거에 대한 힌트는 ECB에서 이제 연례 경제정책 컨퍼런스라는 걸 11월 달 여는데요.
매년 이제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렸다고 해요. 예. 올해는 11월 11일, 12일 날 열리는데 뭐 비대면으로 열릴 수도 있고요. 여기서 좀 주요 정책이 발표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 달 후에는 뭐 한다. 뭐. 그렇죠. 뭐 12월에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힌트를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ECB도 좀 안간힘을 쓰면서 돈 풀기를 더 늘리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디플레라는 거고요. 그래서 좀 그런 얘기가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가끔 나오시는 이효석 팀장님의 연준은 멈추지 않는다. 연준은 멈출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뭐 연준 말고는 뭐 할 수 있는 게 이제 별로 없는. 네. 정부가 돈 좀 풀라는 건데 유로존은 정부가 또 마음대로 돈 풀기도 어렵죠. 또 거기 재정 준칙이 묶여 있어서. 예. 아 유럽은 참 여행 가기에는 좋은 국가인데. 그거 빼면 이런저런 고민들이 참 많나요? 그래서 더 힘든 거죠. 여행을 못 가니까 더 힘든. 사기야 예, 더 예. 가장 메인 인더스트리가 마비가 맞습니다. 되고 있겠네요. 예. 예, 그렇군요. 유럽 시장에서는 특별하게 뭐 더 추가로 살펴볼 만한 거 없습니까? 오늘 일단 서비스 PMI가 줄줄 나왔는데요. 그냥 간단히만 말씀드려 보면 이제 예상치는 상회하되 전월 대비 다 하락했다. 유로존 뭐 48 나왔고요. 독일이 예. 50.6, 프랑스 47.5, 영국이 56.1. 스페인이 42.4가 나왔어요. 이게 심리 안 좋다는 거죠, 이게. 그 확진자 많은 나라 프랑스와 스페인이 역시 안 좋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밤에는 미국도 ISM 비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서비스 PMI거든요. 요거 오늘 나오는 날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유행하기 시작한 지 6개월 지났는데요. 뭐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으면 이런저런 지표들은 올랐다가 내렸다가 뭐 사실은 아주 큰 의미는 없어 보이는. 그렇죠. 요새는 뭐 경제 지표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 시대니까요. 그런 듯해요. 네. 예. 유럽은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네. 미국은 지금 개장 전인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지금 어제 많이 내린 것 뭐 생각하면 좀 그렇죠. 금요일 날 좀 아쉬웠잖아요. 예. 지금은 뭐 나스닥은 한 0.66% 상승이고요. 선물 기준으로 예. S&P 0.58, 다우존스도 0.67%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뭐 선물 시장 개장하고부터 계속 요 정도 조금 뭐 1% 넘나들기도 했었고 이렇게 오르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뭐 하락이 과했다는 판단을 하나 보죠. 그런 부분이 있고 일단 뭐 지금 갑자기 단기 시황이 예. 트럼프 대통령 건강에 좀 좌우되고 있어요. 좀 호전된다 그러고 해서 지금 올라가는데 예. 악화되면거나 갑자기 또 쓰러지면 또 훅 빠질 거고 같이 단기 시황이 좀 여기에 좌우되는 좀 요상한 지금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게 처음에 그렇게 우연히 그렇게 시작하면 나중에는 그거 진짜 그거 따라다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아픈 게 주식이랑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네. 뭐 일단 그렇게 움직이긴 했으면 네. 내일 태어난다 그래서 일단 좀 오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증시 쪽에서는 참고할 만한 뉴스들 뭐 혹시 연휴 기간에 나온 뉴스들 중에 일단 저희 수목금 증시를 보니까요. 네. 수목금 증시는 딱 이거 이렇게 얘기할 수,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TV 토론으로 시작해서 확진으로 끝났다. 수요일 날 아침에 TV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 목요일까지는 너무 좋았거든요. 금요일 날 이제 그 코로나 트럼프 대통령 확진 소식 나오면서 빠졌는데 근데 3일간을 딱 비교해 보니까요. 나스닥이 그냥 0.01% 빠졌고 네. S&P 500은 0.3% 오르고 다우지수는 0.8% 올랐어요.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고용 지표가 좀 아쉽게 나왔죠. 실업률이 예상 8.2를 하면 7.9가 나왔으나 아침에 예. 뭐 김일혁 팀장님도 정리를 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노동시장 참여율이 떨어지면서 안 좋은 식으로 실업률이 떨어진 거고 9월에 비농업 신규 고용이 80만 명 예상이었는데 66만 1000명으로 굉장히 낮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점 문 닫고 사람 고용 잘 안 한다는 뜻이죠. 네. 근데 민간은 오히려 좀 88만 명 증가했는데 공공에서 네. 22만 명이 감소했어요.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교육 부분에서 감소했다는 게. 이제 어쨌든 지금 공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네. 지금 학교를 제대로 못 가니까 임시직이나 이런 기간제 교사 이런 분들 있잖아요. 보면 네, 정규 교과목 말고 그런 보조 교사나 뭐 이런 분들이 지금 좀 직장을 일시적으로 잃은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다음에 일자리 찾기가 이게 점점 길어지면 어려울 텐데 이런 분들은 이제 영구적 실업자라고 하죠. 맞습니다. 또 경기 부양책이 중요하죠. 예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공공 일자리니까요.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참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내내 우리 대통령보다 더 뉴스에 자주 나오고 그쵸? 저도 더 신경 쓰는 것 같고 도대체 이 친구가 미국 대통령이야 한국 대통령이야 할 만큼 화제도 더 많이 풀리고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본인도 뉴스를 생산하고요. 마지막까지 네, 트위터에 자꾸 뉴스거리를 만들어 주시니까. 아, 이분은 대통령 안 하셨으면 뭐 하셨을까? 그렇죠. 네. 아, 그렇군요. 이번 주는 테슬라 이슈 간단히 말씀. 테슬라. 뭐랄까요? 테슬라가요. 3분기 판매 동향을 또 발표했거든요. 저희 김명경 연구원이 정리를 해 줬는데요. 3분기에 14만 5천 대를 생산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이게 작년 대비해서는 51% 늘어난 건데 작년에 워낙 뭐 생산을 제대로 못해서 고생하던 회사니까요. 그리고 인도, 차량 인도를 13만 9,300대 했는데요. 예상이 13만 7,000대였기 때문에 약간 서프라이즈예요. 그러네요. 네, 작년에 이게 36만 7,500대 팔았거든요, 테슬라가. 네. 근데 올해 벌써 한 32, 3만 대까지 지금 3분기까지 팔았고 예. 올해 49만 3,000대를 예상을 하더라고요, 김민경 연구원이. 그러면 한 35% 증대인데요. 시장 예상치보다 잘 나왔다는 뜻이네요. 네, 좀 잘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금요일에 이 뉴스가 나왔지만 결국엔 트럼프 확진 때문에 주가는 테슬라 한 7% 정도 빠졌는데 그때 이미 이 뉴스를 반영한 주가예요, 그게? 이게 안 먹힌 거죠. 아, 나왔는데도? 예, 결국에 중요한 거는 기술주들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간 거고요. 예. 4분기에 생산 예상을 보니까 이게 캘리포니아 프리몬트에서 한 12만 대, 네. 상하이에서 4만 3천 대, 해서 한 16만 3천 대 정도 4분기에 생산할 걸 예상하고요. 21년도 예상을 보니까요. 프리몬트에서 48만 대, 상하이 20만 대, 그리고 베를린에 지금 짓고 있거든요. 네. 베를린에서 10만 대에서 78만 대. 근데 이게요, 4분기 상황을 보고 상향 조정도 가능하대요. 그래서 점점 진짜 얘네가 생산량이 확 늘어나고 있는 건 맞구나라고 볼 수 있고요. 주문도 늘어나는 것 같고. 뭐 만들기만 하면 팔리는 차니까요, 사실은. 뭐 그래서 점점 더 전기차 인프라가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질 리가 없으니까. 예, 맞습니다. 경쟁 차종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늘어나겠죠. 압도적이죠. 21일날 실적 발표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로이터 보도에 의하면 ATW 오토메이션이라는 그 독일 업체를 인수했는데요. 자동차용 배터리 모듈과 팩을 조립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 업체가 파산 직전이었대요. 이런 업체들 이제 계속 저가 쇼핑하겠죠, 테슬라가. 그리고 점점 자체 생산 라인업도 구축할 거고요. 네. 테슬라는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 11개의 주말 영상 중에 이제 김준성 의원님 네. 영상 보면은 정말 뭐 많은 분들 신선하게 놀라셨을 텐데요. 그 거품 놈자들은 이 영상을 보면서 테슬라를 좀 재평가하는 네. 재평가를 해봄직한 화두를 던져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단편적인 분석, 과거의 틀에 잣대로 본 거, 그리고 또 예찬 놈자들도요. 그동안 네. 막 이렇게 그 테슬라에 대한 주장이 반대편에서 들어보면 좀 우기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테슬라는 달라. 네. 뭐가 다른데? 테슬라는 그냥 자동차 회사 아니야. 뭐가 다른데? 그거에 네. 대한 좀 백데이터를 얻었다고 해야 될까요? 중요한 근거 자료들을 좀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좋은 방송이었습니다. 테슬라에 그렇죠. 대해서 뭐 회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있더라도 한번 들여다볼 만하고요. 한번 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방송이었어요. 그렇군요. 결국은 또 미국은 코로나 확진자가 좀 늘어나는 뉴스도 좀 있는 듯해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리 1만 명, 2만 명보다 대통령 한 명 확진이 네. 모든 걸 뒤엎은 시장이 돼버렸고요. 결국에는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표면적으로는 바이든 요새가 맞죠. 지지율이나 당선 확률 보면. 근데 또 갑자기 단기간에 완치해서 짠 등장을 해버리시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음모론으로 보신 분도 있어요. 계획적으로 걸렸다. 마치 그 넷플릭스의 하우스 오브 카드 드라마를 보는 듯한데 네. 요새 상황이. 어쨌든 뭐 어차피 설마 그랬겠나 싶은데 네. 야,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잖아. 그럼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렇죠. 이런 어차피 뭐 아틀라스를 질 바에는 확 찌거나 뭐 판을 흔들어서 뒤엎거나라서요. 또 뭐 미국 대선 이슈는 제가 독특한 분이에요. 예, 보니까 네. 저희 센터장님 또 얘기를 네, 또 자세히 해주실 거라. 서철수 센터장님이 예. 또 잘 정리를 해주실 듯한데 그래도 해주세요. 그래야 비교도 좀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단기 시황은 상태가 호전되느냐 네. 악화되느냐에 좀 달린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아직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 승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당선은 누구라고 좀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기본적으로는요. 누가 되던 간에 아주 큰 틀의 방향성은 시장이 변하겠는가. 물론 단기적으로 디테일하게 변하는 거는 일단 저희 센터님 설명해 주실 텐데 왜냐하면 트럼프 임기 중이잖아요. 지금. 근데 그린 뉴딜 주가가 나빴느냐. 네. 보통은 이제 트럼프는 반대라고 보는데 그리고 바이든이 되면 자국 빅테크 기업들 때려잡겠느냐 아니면은 그걸 빈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게 틱톡이라는 애가 한번 튀어나왔던 거를 그 위협을 받는데 네. 자국 빅테크 기업들을
잡겠느냐. 뭐 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큰 틀에선 좀 있지 않을까라는 별, 생각. 별 변수는 아닌데 길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근데 단기적으로는 정말 많은 변수가 있겠죠. 또 아마도 주가가 안 그래도 좀 변곡점에 더 다다르니까. 예. 어 그럼 이제 뭐 봐야 되지 하다가 이제 눈에 띄는 게 있으니까 자꾸 미국 선거 갖고 와서 네.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고 주식 시장에는 무슨 영향을 주는 건지 빨리 네. 말해 이제 이런 그렇죠. 나는 시장이랑 별 관심 없는데 이제 이런 상황인 듯하기도 해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야, 세상이 이렇게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인보교연하게 오늘 있었던 일과 휴일에 있었던 일 그리고 시장 상황까지 30분 만에.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또 있을까? 아, 인간 문화재가 아닌가? 미래의 말씀이십니다. 투자센터 서초 WM의 추석 때 잘 쉬고 오신 장의성 선임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